민선 8기 구복규 화순 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28일 개관한 개미산 전망대에서 기념식을 갖고 2년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개미산 아래 음악군수 일원까지 생중계되면서 1천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난 2년간 1,800여 원이 줄어들었지만 구군수의 취임 2년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학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복규 화순 군수의 취임 2주년은 낭보로 시작됐습니다. 화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가 확정됐다는 발표였습니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화순 백신 산업 특구 일대에 약 73만 평 규모의 첨단 백신 면역 치료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핵심 요충지가 되는데요. 특히 국가보건안보 및 국민의료복지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는 백신 산업단지에 73만 평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1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 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화순에 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광주 전남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데도 크게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미산 전망대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꽃광길, 음악 분수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군은 지난해 7월 개미산 전망대 공사를 착공했으며 93억 원을 투입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전망대 3층에는 카페가 들어서 7월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전망대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꽃광길 음악 분수를 감상하며 하루의 피로를 날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꽃광길 음악 분수 개미산 전망대에서 힐링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화순 사는 자부심을 갖고 화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화순이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지방 소멸을 멈추게 한 인구 정책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인 만원 임대주택, 군민 복지에 포커스를 맞춘 새로운 행정 서비스, 다수의 우려를 불식시킨 고인돌 축제 성공과 불모지였던 화순천을 꽃광길로 조성하고 음악 분수대를 설치해 강주 시민과 타 지자체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유무형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군민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